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이탈리아에서 사는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토 라보랑도 molto con il COVID e è aumentato molto. Ho avuto molti riconoscimenti, anche di tipo economico, e ne ho tratto molta forza. Il lavoro però continua ed a causa del mio perfezionismo e delle responsabilità, io sono sopraffatto dal lavoro e a sera non ho più energia e non riesco a fare niente altro. Inoltre sono un po' nervoso anche con la famiglia, alcune volte mi reagisco con nervosismo per cui non c'è equilibrio con l'armonia della famiglia. Vorrei sapere come poter fare per avere maggiore equilibrio con la famiglia, con il lavoro e con l'energia, per poter risparmiare energia in modo da potermi dedicare anche ad altre cose, come studiare John Pop.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 전보다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업무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면서 칭찬과 포상을 받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칭찬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고, 저는 상사의 기대, 책임의 무게,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는 저의 성격이 더해지면서 현재 많은 양의 에너지를 회사 업무에 쏟고 있으며, 일을 마치고 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족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짜증과 화를 내며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나 가족들에게는 짜증과 화를 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지금 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가 전부 다 앞으로 그렇게 돼 갑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이걸 지금 우리가 파헤쳐야 되고 요거를 연구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는 때에 이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직장에서 원로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원로가 되면 높은 사람이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용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한테 일만 많아지는 거죠. 일만 많아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을 조금 더 준다, 대우를 더 해준다, 뭐 상여금을 더 해준다, 뭐 살기가 조금 좋도록 물질을 좀 더 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대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판 노예 제도가 정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 왜? 일하는 사람 일꾼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일을 잘하니까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은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봐가지고 더 많은 일을 주고 돈을 더 많이 주면 많은 걸 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현대판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인류에 우리가 이때까지 성장시키는 게 노예를 만들려고 성장을 시키는 걸까? 하느님은 노예 폐지를 하고 노예가 없도록 만드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하느님의 공사입니다. 천지 공사는 우리가 미개한 데서 벗어나가지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그 사람으로 이렇게 잘 살고 천상으로 돌아오게끔, 요렇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주고 있는 게 이 지구촌인데, 이 지구촌에서 전부 다 지금 노예가 되고 있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돼가 있고, 이거는 하나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7천년, 만년 동안. 그러니까 만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7천년 되고 지금 5천년 역사라고 하는 게 노예 제도판인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깊이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우리는 인류는 이때까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를 부리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일을 한 거에서 그 대가를 주는 데서 우리는 그걸 잣대를 대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 미래는 엄청나게 참담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노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우뚱하는 거지. 이런 것들 질량 있는 이 일, 질량 있는 활동 이런 거로 못 넘어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밑에 우리가 낮은 일을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기초교육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끝난단 말이죠. 그럼 기초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상위교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이걸 우리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속에서 전부 그러한 환경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성장시키는 데 매진을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데 매진을 두고 거기에 잣대를 두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노동자는 노동자로 지금 굳히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부터 노동자를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국제사회에 있는 걸 가져 들어와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멈춰버리니까 우리부터 지금 완전 노동자가 돼가 있어요. 노예. 노동자 하면 조금 좋은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은 내한테 돌을 던지도 되는데 우리 국민은 전부 다 노예고 노예를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지금 이 내보낼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내보낼 것인가 이걸 정리 안 하면 바르게 지금 안 잡으면 우리의 국제사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국제사회에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대접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국제사회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그 정법 가족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 진정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은 곧 이 사회 인성 교육이다.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에 대하는 방법을 아는 거고 근데 내가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아는 거고 모든 것은 지도자 교육이란 말이죠. 지도자 인성 교육 이것이 홍익 지도자 인성 교육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홍익 인간 하면은 이상하게 종교 쪽으로 끌고 가고 무슨 조직의 신앙으로 끌고 가고 사회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가 보니까 홍익 인간을 아주 그냥 모설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홍익 인간들은 인자 태어나고 있고 홍익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고 홍익 인간들이 인류에 나올 때 인류 평화는 시작되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평화가 오는 것은 누구든지 소외받지 않는 이 사회가 돼야 이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소외받는 삶은 안 된다. 누구든지 존중받는 사회. 요렇게 돼야 홍익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아직까지 그걸 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국제인데 국제적으로는 이걸 못 만지고 있고 그래도 성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 대가로 지불을 하는 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부터 대가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성과라는 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낮은 데의 성과냐, 중간의 성과냐, 높은 자리의 성과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원리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만 정리가 되면은 이게 시민교육, 사회교육, 국민교육이 되는 거죠. 이건 지식이 아니고 진리로 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동안에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잘 꺼낸다면 앞으로 바이러스 전쟁은 없을 겁니다. 하나, 우리가 만일에 지금 이 3년 동안에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류가 다시 똑같이 사는 방법으로 산다면 2차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3차 바이러스가 올 것이고 그건 더 세질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거는 1차적으로 온다라고 보면 되고 2차적인 게 올 때는 이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3차적으로 올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가 뭐 핵무기 그거는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삶의 방법을 놓쳐가지고 하늘에 벌이 내려오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전 이 지구촌에 어대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출몰을 해갖고 다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 가면 어떤 지역에 가면 어떤 지역은 살아있고 어떤 지역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 바이러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총체적인 걸 지금 잡으려고 드는 것인데 우리는 또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그것도 아닐 때는 또 그걸 잡기 위해서 또 한 대 더 해초리를 맞아야 되는 이 지구촌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르코 가족님이 이래 지금 질문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전부 다 총체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내가 아는 만큼의 열심히 하니까 온 것이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잡아나가는데 매진을 하면 재밌게만 지내고 있으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걸 바르게 잡아서 인류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곧 얼마 안 있으면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위치에서 그런 걸 공유하는 데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정법 가족들이 쓸 수 있게끔 뭐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눌 겁니다. 나눌 거니까 그 애써서 꼭 그래도 또 코로나가 아직까지 좀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매진하고 우리를 또 갖춰가면서 그렇게 가면 좋은 소식 올 겁니다.